네, 경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전에 지금 오늘 7월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오늘 금리 동결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현장 연결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연결이 덜 됐군요. 먼저 하느니 뭐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뭐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리가 더 이상 시장에 큰 변동성은 안 되겠지만은 하는 기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금리 갭이 심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번더 아마 금리 인상 요인이 예, 최소 있죠. 한 번이죠. 최소 한 번이죠. 그러면 더 이상 갭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게 하나 포인트고, 두 번째는 지금 지난하고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그 GDP 상승률을 1.4% 낮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 이두 가지가 상존하면서 높일 수는 있지만 현재는 경기 불확실성 이런 걸좀더 염두에 둔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금통위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창용 총재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2023년 7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현재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 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호한 고용 상황 지속 등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가 다소 높아진 반면 유로 지역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수출 둔화와 부동산 경기의 부진 심화로 회복세가 약화되고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로는 둔화 흐름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로 낮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유로 지역은 6월 중 5.5%로 그 수준이 높고 둔화 속도도 더딘 편입니다. 한편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아직 7, 8%대에서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주요 가격 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최종 금리 기대가 상향 조정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두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고용과 물가 지표 둔화 등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 경기 부진 완화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기 흐름은 지난 5월에 봤던 전망 경로와 같으며 금년 중 성장률도 지난 전망치 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반기는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하겠지만 하반기는 중국의 더딘 회복 등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국내 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개인 서비스 가격의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낮아졌고, 그간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던 근원 인플레이션도 6월 중 3.5%로 전월 3.9%에서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한 3.5%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 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과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으로 금년 중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였습니다.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주요국 국채 금리와 함께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최근에는 1,20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은행 부분에서는 빠른 연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로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되었다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계 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매수 심리 부진이 완화되고 거래도 늘어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영향받아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4월에 증가로 전환한 이후 5, 6월 중에는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금통위원회는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 수준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의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추가 긴축 정도와 국내 외환 부분의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안정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와 국내 외환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창용 한은 총재 마지막에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 3.5%가 최종금리가 아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코멘트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좀 더 논의하겠지만 그 금융 불안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했다고 말씀하셨기 6조 원이나 늘었어요. 예. 지금 뭐 누구나 그 겪는 고통이지만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고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들이 있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좀 올릴 필요성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금통위 발표도 있었고 뭐 금리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네. 이 지방은행이 뭐 시중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 당국에서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가계 부채가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담을 낮춰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듯이 기준금리는 올라갔죠. 그리고 미국 금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연초에는 시중은행들에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좀 금리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중은행은 나름대로 이자 장사에서 돈 많이 번다고 지금 이런 한국에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뭐 이걸 좀 혁신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고민하다가 그런 매기를 하나 풀자. 그러니까 시중은행을 하나 더 만들자는 건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시중은행과 뭐 지금 현재 지방은행 차이가 뭐가 있느냐. 큰 차이는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조달금리가 차이가 0.25%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조달을 할 때 조달금리를 시중은행 0.25%는 낮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방은행이 만약에 시중은행이 되면 일단 조달금리에서 굉장한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한번 더 낮출 수 있는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따져봤죠. 지금 시중은행법에 의하면 시중은행은 산업자본이 시중은행 지분을 4%에서 못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은행은 15%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 부산은행이 좀 더 커요. BNK가. 근데 부산은행은 롯데 관련 기업들이 11.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K금융그룹도 8%. 뭐 DGB금융그룹은 다행히 국민연금이 8%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 되니까 일단 대구은행을 매기 효과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맥락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매기 푸는 거는 뭐 환영할 일인데 그 매기도 매기 나름이죠. 미꾸라지 틈에서의 매기가 효과가 있지. 이 대형 시중은행들 그 자산 규모로 보나 네. 뭐 엄청나게 크고 그러니까 그렇죠. 상어들 사이에 매기 한 마리 풀어놓는 건 효과 있을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가 있죠. 2017년도에 이 매기 효과를 누리고 뭘 우리가 오픈했습니까? 인터넷은행 오픈했습니다. 그렇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맞습니다. 네. 지금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 6년 지나고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때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인터넷은행이 전체 그 시중은행 대비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요 5%가 안 됩니다. 예. 지금 뭐 그 저 도페이도 나오듯이. 그런데 대구은행은 예. 지금 뭐 자산 비중이 400조 안팎인데. 그렇죠. 뭐 일반 시중은행이 400조 가까이 되는데 그에 뭐 한 10분의 1, 한 8분의 1 이상 30조 짜리 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은행을 풀었을 때는 그나마 그 뭐 그 그러니까 뭐 서비스면에서 뭐, 서비스면 예. 차별을 해서 그렇죠. 하겠다는 건데, 근데 시중은행이 너무 빨리 따라왔어요. 지금 보시면 일반 인터넷 은행이나 시중은행을 이용하시는데 전혀 그렇죠. 차별을 못 느끼죠. 자, 그러면 그럼 지방은행 풀어서 이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차별을 두기도 어렵고. 지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에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IT 역량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매기 효과 굉장히 교계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고금리가 상당 기간 뭐 하는 총재 얘기했듯이 긴축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된다니까 이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가는데 새마을금고 뭐 뱅크런 사태도 잠시 있었지만은 이제 부동산 PF 부실 이거는 계속 그냥 불안하다 이렇게 하고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금융산업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하는데 지금 금융산업 현주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애견된 그 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 저축은행을 통해서 PF 부실을 한번 학습효과를 끝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저축은행을 막아놨더니 시중은행은 PF를 손을 못 대니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곳이 다른 이금융 새마을금고하고 증권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새마을금고는 1차에 터진 것 같고요. 문제는 저는 증권사가 더 심각하다 봐요. 아마 2분기에 이 증권사의 그 영업외 손익으로 빠질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증권사 그 연체율이요 15%로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 신용공여 잔액이 얼마냐면요 7일 기준으로 21조입니다. PF만. 그러니까 지금 걸리는 곳이 삼성증권, 한투, 그다음에 메리츠증권, KB증권 다 2조 원대거든요. 미래에서 NH 하나 하이투자증권도 1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대면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2분기에 영업의 손해를 지금 빠지기 시작하면 증권사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 사실은 건설 경기가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금리 상황. 하루아침에 올라오겠습니까? 예, 쉽지 그게.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굉장히 특단의 대책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 연쇄 부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는 그나마 지금 시중은행이 어제 돈을 빌려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더라도 정권사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 또 관심의 귀추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뭐 전에 뭐 증권업계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형사들은 어느 정도 대선 충당금을 쌓아놔가지고 그렇죠. 버틸 수 있는데 중소형사 중에서 좀 위험한 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기업과 업종별 개별 이슈 좀 살펴보죠. 2차 전지 식을 줄 모르는 열기, 그 선봉했었던 에코프로 형제들. 하지만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아주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게 그 에코프로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실제 이 정도 규모 되면
그 보통 컨센서스 증권사 추정치를 많이 내놓잖아요. 아예 사라졌죠. 추정. 한 군데밖에 안 내놨습니다. 네. 삼성증권 한 군데 내놨는데 그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삼성증권은 이미 5월 달에 에코프로의 예상 주가를 40만 원대로 해가지고 이미 뭐 굉장히 비난 주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나마 그 컨센서스보다 지금 낮아서 주가는 오늘 조금 그 어제 오늘부터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저는 밈 사태 같이 가지 않을 그렇죠. 안 하면 다행일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내는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1조 이상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지금 같은 박스권 상황에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잘 보시면 이 유동성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유동성 한계가 있는 개인들이 돌려가면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주 전에는 뭐가 쳤냐면은 자동차 관련 부품주. 예. 그 전에는 반도체 소부장주. 엔비디아 들던 소부장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 2차 전지주.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게 그 돈이 이렇게 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본 시장이 돈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국이 아니고 한정된 유동성에서 돌아가는 시국으로 지금 장세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하다.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해석할 수 있는 건 뭐 그 공매도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쫓기죠. 떠들은 그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기업 분석을 해보신 분으로서 이 차전지 산업 이 투자 목적으로 바라볼 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붐에 편승하고 싶은 심정도 물론 투자자들이 있긴 하실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꼭 이거는 좀 보셨으면 하는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우선 산업 트렌드고요. 그 산업 트렌드에서 어떻게 갈 건지인데 우선 조금 크게 보면 2차전지 시장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올해 시장이 얼마냐면요. 올해 시장이 121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게 5년 후에 얼마나 커지느냐? 딱 5배 커집니다. 이건 많은 전문기관들에서 내놓은 2차전지 전체 시장 규모입니다. 이게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815조 원. 예. 올해 15조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딱 5배 커지는 시장입니다. 자, 분명히 커지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 2차 전지 시장에서 지금 마켓쉐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사실은 그런 예상대로 간다면 815조 중에서 이 정도 규모로 계속 간다면 400조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 빼고 계산할 때 그런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분명히 커지는 시장은 맞는데 그러면 뭘로 우리가 이 옥석을 분간할 것인가? 저는 2차 전지를 완성하는 업체는 지금 최대 관건은 뭐냐면 그 생산성하고 그 수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2차 전지 그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 곳에서는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크기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수율과 생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양극재나 소재 쪽은 뭘 봐야 될 거냐? 저는 자원입니다. 특히 그 에코프로나 그 포스코 퓨처엠이나 핵심은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 같은 자원인데 문제는 현재 리튬에 저희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오고 올 수 있는 중국인데 중국에서 수산화 리튬은 88%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수율과 자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우리를 앞설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이고 특히 양극재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자원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마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서 이 분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를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